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또 시민농장에 모여봤습니다. 더워요. 아, 오늘 진짜 폭염주의보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햇빛도 너무 뜨거워가지고 별명이 원래 우유빛깔 김재원인 거 아시죠? 네? 다 탔어요 이렇게. 자, 오늘 폭염주의보가 이렇게 내린 오늘 내 석동 시민농장 이렇게 야외 또 왜 모였느냐? 왜 모였습니까 우리? 왜 모였을까요? 왜요? 저희가 또 시즌1에는 또 석동 시민농장에서 저희가 직접 작물도 가꾸고 재배도 해보고 그러는 한번 농장 체험을 해봤는데 시즌1이 또 끝났으니까 다음에 또 수원시를 또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봐야겠어. 그 이제 아이템들을 어떤 걸 할지 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수원시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대요. 뭐요? 민원이? 여보세요? 수원의 노래 아세요? 수원의 노래 한번 불러보세요. 수원의 노래요? 선생님, 수원의 노래 말씀하시는 걸까요? 수원의 노래 몰라요? 다음에 제가 전화할 때까지 한번 알아보세요. 수원의 노래?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와, 진짜 저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희 123만 수원시민과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대중적인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들어보는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서울시는 노래 좀 잘하잖아요. 아니 노래를 만드는 것과 노래를 하는 거는 천지 차이인데 서울시 막 기타도 치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세민씨 노래 춤하면 또 빠지지 않잖아. 그때 보였던 거 빠져요. 춤하면 빠져요. 우리는 뒤에서 춤추고 이렇게 사실 저희는 뭐 노래, 춤 이쪽에 있어서 사실 좀 아마추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마침 이런 상황이 생길 줄 알고 어? 제가 알고 있던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오! 그분은 작곡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또 이제 대중도 많이 알려지고 네, 그런 연예계에서 또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제가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저 따라오시죠. 가보시죠. 가보지. 갔다고? 빨리 와. 빨리 와. 비투비 마마무 엑소10. 여기가 바로 저희 수원을 대표하는 기획사입니다. 오, 진짜 유명한 연예인들 많아요. 수원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신다는 분이 혹시 바로 여기 계십니다. 오,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대표님이 네. 수원 출신이시거든요. 수원 완전 초박이세요. 저희 직접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한번 가봐요. 갑니다. 치열한 곳일 줄 알았는데 포근하게 맞이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상당히 좀 놀랍고 신기한 새로운 경험 같습니다. 되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저희를 잘 키워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데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거든요. 오늘 되게 영광이잖아요. 수원에 이런 걸 가지고 만든다는 게 뿌듯하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수원을 대표하는 기획사 그리고 기획사의 대표님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고양이. 저희가 그 수원의 노래를 한번 만들어봐가지고 또 시민분들께 알려드리고 노래를 한번 제작을 부탁드려보려고 왔는데 혹시 그리고 빌보드 차트 1위. 아? 빌보드 차트 1위까지는 아니지만 네, 수원 시민의 노래 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기분을 음악으로 딱 표현을 해드릴 테니까 자, 그럼 시즌2 공벤더스 출동해 보겠습니다. 비상하다. 고! 넷! 자! 슥! 출동! 아, 좋았어. 됐다고요? 저기 오디션은 어찌됐든 보셔야 돼요. 오디션이요? 네. 왜냐면 제가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여러분들께 써드리고 싶을지
그런 교감도 할 겸 그리고 뭐 포지션도 좀 잡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 아~ 여기서 잘하면 센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아, 센터 내가 할 거야. 아, 대표님이란 이미지가 좀 약간 저희 수원 씨 대표님 연시장님 생각보다는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영하시고 다가가기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좋습니다. 아, 물론 연시장님도 영하시죠. 일단 인상이 굉장히 좋으셨고요. 저는 약간 좀 기린 좀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되게 좋은 분입니다, 대표님. 뭔가 세련되시고 젊으신 느낌이었어요.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대표님 보자마자 오, 생각보다 젊으신데? 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냥 저희 뭐 그 회사에 있는 그런 뭐 여러분들과 뭐 약간은 달랐지만 그래도 굉장히 그 끼도 많고 네 꽤나 이제 무대가 잘 만들어질 거라는 예상이 좀 들어요. 네. 제 댄스 기준은 이 정도입니다. 네. 아, 네. 화이팅. 화이팅. 자신감. 화이팅!